말이 없어졌죠. 쓰러졌습니다. 죽는 건 아닌 것 같고, 부상으로 이제 전투 참여를 못 하는 것 같아요. 저때 거의 일단 60살은 무조건 넘었고, 7순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네, 마속도 살렸습니다. 강하게 생겼죠, 항상. 공명전은 되게 용량이 사양이 낮기 때문에 좀 구린 PC를 사도 될 거거든요.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. 저는 한중 방면으로 갈게요. 조운이 안 나오죠. 아, 저는 리파인을 안 해봤어요. 옛날 게임밖에 안 해봐가지고. 가겠습니다. 판에서는 좀 다른가요? 여기에다가 진을 치고 여기서 막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아래로.
로아나 좀 차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 샷. 죽진 않겠죠, 이거. 어이구, 죽었다. 아. 바로 깨어나다니. 키우기가 쉽지가 않네요. 제갈량은 뭐, 공격 마법을 써서 키우는 게 제일 빠르고, 그 다음에, 이런 버프나 힐 같은 거 써도 잘 크죠. 네, 조은이 죽은 만큼 상대적으로 아마 더 잘 클 것 같아요. 이쪽은 다 정리됐죠. 클래스는 정해진 걸로밖에 못, 아예 다른 직업으로 바꾸진 못해요. 못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드디어 회복됐죠, 혼란에서.
청소 아무도 없네. 위안이랑 왕쌍이랑 일기토 있거든요. 각성서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살짝 빼는 게 좋겠어요. 장어부터. 최소 50%님 반갑습니다. 추억의 게임이죠. 공명전입니다. 난이도 고급에 조운을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. 부상당해가지고 조운이 지금 없습니다. 와우. 내 이름은 위연이다.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덤벼라. 적장은 어디 있느냐? 내가 상대해 주마. 왕상 죽였죠. 아, 얘 곽해였구나. 다행히 위연이 아닌 마대를 때리고 있어요. 위연 살짝 빼겠습니다.
아이고 미치겠네요. 이렇게 해야지. 빤스러님 반갑습니다. 지금 고급 난이도로 조운을 죽이고 마속을 살렸어요. 마속을 죽이면은 우리 편 레벨이 다 5씩 올라가는데 그냥 살리고 진행했습니다. 공명전 최고의 주인공 중 하나인 조운도 지금 부상으로 한중에서 쉬고 있습니다. 나이스 샷. 마무리. 중국의 황제가 3명이 생겼습니다. 학소는 수성의 최고죠. 최고봉이죠.
박소가 살아있을 때는 함락시키지 못했어요. 별동대로 가겠습니다. 소수 정예로